저 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 보고울 때 체질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 체질별로 사람들이 그뭐 성격도 다르고 소질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3인 1조를 구성을 할때 같은 체질끼리 만나는 것이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체질끼리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게 좋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음, 예. 어 우리가 3인 1조 할 때는 체질을 우승 안에 보는 것이 아니고 등급수를 보십시오. 등급수. 어 우리는 이 살아 나가면서 인간은 항상 내 현재 등급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세상에 올때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질량의 등급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저이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오늘 환경의 등급수가 있다. 한경의 등급수는 너희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올때 사주를 주어서 그 등급수를 만들어 오는 것은 자연의 힘으로 주는 것이다. 요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에 내가 지금 3인 1조를 내서 공부에 도움되려고 우리가 만나갖고 노력을 하는 것은, 현재 등급수를 보라는 거죠. 현재 등급수. 현재 등급수를 보는데 제일 좋은 거는, 어 우리가 경제적인 어이 행편했던 급수도 보십시오. 어 경제리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행편을 못 갖아 놨다면 그러면 내 자신을 어디다가 놓고 어 상대들을 만나야 되는지 요거죠. 어, 경제가 없는 사람은 일단 같이 노는 게 경제 없는 사람들이 같이 놀지 경제 있는 사람은 같이 놀라고 들지 않습니다. 경제 있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어, 지내려면, 경제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만 같이 지내줘요. 어, 경제력이 약한 사람이 내가 똑똑하다라고 해서 경제력이 갖추어지갖고 아직까지 없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자꾸 아리키려고 들어요. 어, 내 방법으로 자꾸 이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떠나요. 어그래데 이거 자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야. 경제를 없게 사는 건 네가 해놓은 거지. 저 사람들이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없으면 지금 없는 걸 직시하라. 그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안에서 어림을 직시하고 갑을 만나면 갑한테 대 대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갑을 만나놓고 내가 똑똑한 걸 가지고 갑에다가 딜이 다문면안 되는 거죠, 이게. 에? 똑똑한 거.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급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편안하게 갈수 있는 사이인지, 요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력으로 먼저 따져라. 경제력으로.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어, 이 사람의 그 지적인 걸 따져라, 지적인 거. 어, 적인 면이 비슷해야지 같이 3인 1조가 되는 거예요. 어, 나는 노동자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털털한 걸 좋아해요. 그, 저, 뭐, 바지 찢어진 걸 만날 입고 다니고.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오면 어때? 뭐 이러는데 저 사람은 다 곱게 입고 다녀요. 응. 이 사람하고 3인 1조 돼요? 막 같이 하자 그래요. 안 돼요. 절대로. 내서 토랑이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층이 만나세요.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답이에요. 내서 토랑이 가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3인일조 하라니까. 근데 저 저거 커피숍을 가도 호텔 커피숍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 3인일조 만나세요. 어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어? 어, 그래갖고 저 국밥집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국밥집에 같이 갈 사람을 만나세요. 어? 그래가고 삼인일조를 하세요. 어? 어? 그리고 우리는 해외 여행을 가는데 굉장히 저잘 저 다니는 사람. 그럼 그분들끼리 삼인일조 만나세요. 어? 그럼 나는 북한을 자주 다니는 사람. 그럼 북한을 자주 다니는 사람 삼인일조하세요. 아, 요정도까지 풀어주면 무슨 소리인 줄 알겠죠? 아, 아 근데 나는 전철 타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저쪽이 저 변수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3인 1조 절대 안됩니다.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어나 전철 타고 어디가 어디로 와 그럼 전철 그 전철 그 역사에서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변수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역사에 만나자 하면 그거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laughs> 아 이러는 거죠. 어, 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가 지금 현재 처해진 등급수에서 이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토론도 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면서 내 실력을 키우면 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낼 수 있고 또 이걸 키우면 또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어,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편은 없는데 이분하고 좀 같이 지내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움되는 행위를 하면서 가세요. 어? 못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어? 이분 위에 분들한테 도움되게끔 하면서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분들을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뭐 이러면서 같이 가면 너는 계속 이렇게 뚜드리가 내려가요. 근데 이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내가 따라가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맞춰갖고 이렇게 같이 가요. 여기에 맞춰야지, 여기 맞추면 안 돼요. 위에가 알로 맞추는 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얼마나 노력을 내가 와가 있는데 밑으로 다시 기내려가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가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커요. 윗분을 왜 모시느냐면 내가 성장하려고 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내한테 눈길을 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웃어주는 그 자체가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힘이거든요. 이게 네? 질량이고, 위에 질량 없이는 아래서는 못 큽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3인 1조를 맞추는 것도 어, 베이비 부모가 한분 있으면. 이거는 수 지구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그러면 어엑서 세대에 어 우리가 잘 대화가 될 사람 또 하나였고 디지털 저 우리 젊은이도 하나였고 이래갖고 이야기만 잘 통하면 너희들 삼인이조 하세요 모나라는 게 아니고 급수를 잘 보고 상중 하를 보고 나는 밑에 있으면 밑에 사람의 짓을 해라 이거죠. 중간에 있으면 중간 사람의 짓을 하고. 위에 있으면 위에 사람의 짓을 해야 돼요. 이러면 3인 일조가 멋지지 죠 어, 요런 거죠. 그래서 이 수직이나 수평이나 요런 걸잘 보고 3인 일조를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 아, 요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됩니다. 어,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어.